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은 그 화살나무를 시집보내는 날인데요. 지금 우리 반장님께서 분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이제 분을 작업을 하기 전에 나무 규격을 말씀드리면 루트 R15점이고요. 수고가 1.8m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나무는 대표적인 그 군식용이죠. 관목이고요. 여기서 관목은 그 특징이 줄기가 불분명한 걸 관목이라고 하는데요. 주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맹활력이 아주 좋죠. 그래서 열식이나 군식으로 물타리나 군식용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독립수로 키울 것을 이제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21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15점이면은 그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소나무도 한 20점 정도는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화살나무는 15점에서 20점 사이인데요. 소비자께서 요 15점짜리를 원해서 지금 15점짜리 판매가 돼서 오늘 그 시집을 보냅니다. 지금 분을 뜨고 있는데 이제 분을 뜨는 방법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조개분이고요. 그 다음에 접시분, 그 다음에 일반분,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조개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개분은 그 팽이 모양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팽이 모양으로 뜨는데 정식 그 정분이라고 하죠. 정분인 경우에는 분 사이즈가 지금 15점이면 직경으로 15cm가 나오죠. 그러면 15cm에 4배를 정분이라고 합니다. 분 사이즈 크기가. 그래서 지금 조개분의 대표적인 그 조개분으로 사용하는 그 굴치 방법은 대표적으로 느티나무나 소나무, 직근성, 신근성 이런 그 조경수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접시분은 천근성이죠. 천근 뿌리가 천근성으로 자라는 대표적인 화살나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 관목들 그 대표적으로 다 천근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분을 뜨게 되면 접시분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일반분은 접시분과 조개분의 중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이 천근성이라 거의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밑으로 직근이 내려가진 않고 옆으로 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근성이라고 하죠. 또 지금 우선 우적을 지금 묶었습니다. 밑에 터진 가지들을 위로 올려서 녹화끈으로 일단 그 녹화끈으로 우적을 접어서 작업하기 편하게 그리고 식재할 때 편하게 하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너무 가물어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가 거의 말랐습니다. 이 땅속이 지금 한 40점 정도 폈는데도 물기가 없습니다. 지금도 지금 가물어서 지금 오늘 6월 우리 22일인데요. 내일부터 이제 이 중부 내륙 지방은 장마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화렵수 같은 경우 여름 그 6월 관목 화렵수나 일반 화렵수 상륙 화렵수나 이런 경우에는 그 6월달에도 이식이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장마가 지기 때문에 살짝 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전원주택으로 시집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시집을 보내고 정원에서 식재한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